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종목이 있죠. 양궁. 이 양궁에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양궁의 명문학교로 알려진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가 있는데 이곳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향해서 화살을 쏜 겁니다. 이 양궁 화살이란 게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요. 지난 6월에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주차된 차량 문을 뚫고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쐈다? 설마 실수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상당히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아들 상태는 어떤가요? 상처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정신적인 피해, 그 고통은 아직도 애가 잠을 못 자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잠을 잘못 드는 상태. 네, 잠을 자다가도 또 소리 지르면서 깨고 상담 치료를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에게 아이 몸에 난 상처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보이는 저기가 아이 등입니까? 네, 척추에서 1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티셔츠 상의가 찢어져 있고 살이 움푹 패였네요. 정확하게 그냥 구멍을 뚫고 들어온 거죠, 옷을 사이로. 아이고, 이 일이 벌어진 저녁, 그게 이제 8월 4일이에요. 네. 아이 옷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보고 알게 되셨다고요. 아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7시 30분 정도 되면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해요. 네. 그 엄마가 옷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들춰니까 그 안에 상처가 너무 선명하게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또 아빠니까 조금 더 윽박도 지르고 하면 예. 말을 하니까 제가 좀 뭐라 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이가 처음에 와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하루 종일 뭐 코치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몸으로 훈련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 저녁에. 굉장히 아팠을 텐데 말을 왜안 했다고 합니까? 무서우니까요. 그 선배가 무서우니까? 네, 선배가 무서우니까 세상에.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낮에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침에 코치님이 네. 이빨이 깨졌다고 병원을 가신다고 가시고 네. 3시간의 공백 기간 동안 얘들은 그 학생들끼리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몇 명이 있었던 겁니까? 몇 학년, 몇 학년이요? 5명이야. 5명. 3학년 1명 주장이죠. 네. 그 가해 학생이고 2학년 1명, 1학년 3명이에요. 우리 다친 아이는? 네, 1학년이고요. 예. 그렇게 5명이 선생님 없이 이제 연습을 3시간 하는데. 네. 그 사이에 10시에서 11시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 무슨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냥 다짜고짜 화를 시위를 당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라고 해요? 이 가해 학생이 저희 아들 내미가 새끼야 하고 자기한테 그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쐈다고 하는데 설령 욕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한테 화를 쏘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안한 걸로 자기가 거짓말 한 걸로 드러나고요. 아, 그런 욕을 하지도 안 않았는데, 왔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아무 욕을 하지, 이유가 없답니다. 그럼 저희 장난처럼, 놀이처럼? 그렇죠. 심심하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심심하다고 그동안의 애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괴롭힌 겁니다. 때리고, 타카를 쏘고, 애를 발목을 잡고 빙빙빙빙 돌려서 집어 던지고. 그럼 이게 처음 있었던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생은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양궁을 하던 학생이에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년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돈도, 그 다음에 애들 괴롭히고, 따돌리고, 때리고, 그렇게 이어온 애들이에요. 그게 지금 더 진화해서 이제는 할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후에, 공론화한 후에, 나도 피해 당했습니다. 나도 피해 담자입니다. 하는 주변에 그 다른 피해 학생들이 나타났어요? 네, 안 그래도 뭔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다 증언하겠다고. 그렇게들, 증언하겠다고. 네, 전화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몇 명이나 됩니까? 총 6, 7명은 되는 것 같아요. 6, 7명. 그 아이들은 네.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요? 다 양궁하는 아이들인가요?
그렇죠. 다 양보하다가 그만두고 이사도 가고요. 무슨 일을 그 아이들은 당했다고 증언을 해요? 똑같습니다. 자기가 심심하면 툭 쳐보고 건드려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주먹으로 때리는 건 그냥 다반사고요. 예. 기싸대기를 때린다든가 뭐 발로 차고 날라차고 대회에 나가서 숙소에 같이 쓰는 그 방에서 네. 씻고 있는 친구한테 오줌을 싸고 참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도 담지 못할 행위라는 거는 어떤 성행위 뭐 이런 거를 네, 강요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쵸. 도대체 이런 친구가 어떻게 양보를 해야 돼요? 세상에.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여태까지 이게 공론화가 안 되고 지내온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협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네들 전화 한 통화 한번한적 있습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은 가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이렇게 분위기 흐려서야 되겠냐고 그냥 묻고 넘어가자고. 누가 그랬다는 얘기죠? 경북 양궁협회 회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지역 양궁협회 회장하고 이 사건 후에 면담을 하셨어요? 네, 면담이 아니라 예. 그전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제가 찾아갔더니 예. 우연찮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 양궁 금 따고 뭐 세계 신기록 세우고 축제 분위기인데 넘어가자? 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답니다.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러면은 뭐 재발 방지책 같은 걸 마련하자 그런 요구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서요. 또 네. 돌려서요. 그몇년 전에 피해를 당해서 이제 양궁 그만뒀던 학생까지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때 뭐 코치도 알고 윗선까지 다안거 아니에요? 학교에는 보고가 안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학교에서는 성적 부진으로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피해 아동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건 아니래요? 아니죠. 부모님들까지 다 찾아오셔서 그 다음 저희 후배들은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 자기는 재발 방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재발 방지 왜 못해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가 또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재발 방지를 못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코치라는 사람이.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아, 같은 코치가요? 네, 같은 코치입니다. 이 정도 문제를 저질렀다면은 그 아이를 뭐이 양궁계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었을 때 처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한 그게 이유는 가장 뭐죠? 편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걔만 양공을 안 하고 저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아이가 성적이 여기까지면. 너무 좋아서 아니면은 뭐 집안에서 뭐가 있어서 뭐가 이유가 좀 짐작 가는 건 없으세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뭐 어떤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쉬쉬하고 덮고 넘어갔는가? 부모님도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쉬쉬하고 넘어가다가 결국 이번에 아이 등에, 그러니까 사람 등에 화살을 쏘는 지경까지 왔다는 건데, 혹시 그게 네. 진짜로 사람을 조준해서 쏜게 아니라 뭐 연습하다가 빗나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답니까? 어떤 매체에서 비껴 맞았다, 맞고 떨어졌다, 뭐 살짝 스쳤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또 연습용 화살을 얘기하시는데, 이 친구들이요, 네. 화살, 활, 쓰던 장비 그대로 시합에 나가서 그 장비, 그 활로, 화살로 쏩니다. 연습용 연습용 화살. 화살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아이가 다 기억을 할 텐데 뭐라고 증언을 해요? 자기는 연습을 다 마치고, 네. 뒤에 사선에서 그 활을 다 쏘고, 뒤로 빠져서 활 거리에다 활을 걸어 놓고, 예. 그 뒤에 보면 또 선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선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애들은 활을 다 쏘면. 저희 아들이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쳐다보는데, 네. 자기한테 활을 조준하고 있어요. 조준을 했다는 얘가, 얘기군요. 방향이가 네. 아예 달랐단 얘기네요. 저 아니요, 완전히 자기를 겨냥하고서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뛰어 도망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피한 거랍니다. 예. 그래서 옆으로 친구 있는 쪽으로 막 뛰면 한 두어 발짝 튀는데 벌써 맞은 거죠. 예. 이 친구가 활을 조준사기, 이동 조준이에요. 이동 조준이에요. 겨누고서 있던 방향에다 쐈으면 안 맞아야죠, 피했으니까. 예. 근데 저희 아들이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맞았다라는 건 화살을 이동했었어요. 쫓아가면서 쐈군요. 쫓아가면서 쏜 겁니다. 아이가 만약 그리고 저희가 예, 예. 그 부분도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들고 따라가 보니 네. 앞에서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저희도 한 3, 4cm씩 최대 5cm까지도 이렇게 몸을 틀어야만 활을 틀어야만 그게 맞겠더라고요. 아들이 도망이라도 갔으니까 이 정도 상처인 거지. 만약 네. 못 발견하고 가만히 서 있었으면 이건 정말 이것보다 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뻔했네요.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들이요. 어른들도 잡고 당기고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활을 얘들은 하루에도 수천 발씩 쏴요. 예. 만약에 이걸 풀스윙했다라면 정말 저희 아들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에는 뭐 코치에게 알리는 건 물론이고 학교 측 양궁협회까지 이 사실을 다 알리셨어요. 네. 그 후에 지금 대처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양궁협회에서 아무런 저것도 없고요. 학폭도 27일 날 잡혀있지만 학폭위? 예. 네. 경찰서에 진행하는 것도 아직 완전히 저거 검찰 쪽으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가해 학생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아들도 양궁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 바닥이 좁다 보니 그 생각을 저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우려하고 분리만 시켜준다라면 분리만 될 수 있다면 사과받고 분리되고 네, 사과받고 예. 그냥 저희가 돈을 뭐 처음에 돈을 준다고도 했지만 돈 안 받겠다고 했고 예. 분리만 된다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그냥 합의해 줄 생각으로 네. 제 도장까지 다 줬어요. 예, 예. 집사람 도장도 줬고 코치한테 네. 위임하셨어요. 그렇게 위임을 한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저희 집사람은 그 합의할 때 당시에 분명히 참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자기 또한 대답을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 날 아침에 집사람이 그걸 풀어요. 왜냐? 예. 소문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답니다. 가해 학생이 친구들한테 이러고 떠든답니다. 그 피해자 학생 우리한테 졌어.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손 다 써놔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난 다시 양공할 수 있어. 중학교 때만 안 하면 된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이러고 다닌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틀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 출장하는 아침에 코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각서에 저희 집사람 도장을 찍어서 그것도 그날도 아닌 그 다음날 가해자한테 줘요. 그 가해자는 또 그걸 경찰서에다 제출을 합니다. 합의가 제대로 다 되지는 않은 건데 이러면서요. 참석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고 그 합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코치가 인감 도장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상황. 네. 자, 이게 체육계에서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폭력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근절이 잘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신 것도 이게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대한양궁협회는 이런 부분들에서 일이 생겼으면 대한양궁협회뿐만이 아니죠. 이 지방양궁협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도 더 신경 써야 할 거고 지금 이런 코치님들 밑에서 그 양궁을 배우고 있는 꿈나무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이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지금 저희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 폭력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던 스포츠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같은 패턴이었어요. 성적을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덮고 간다. 실력 좋은 선수라면 실력 좋은 지도자라면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봐주고 넘어가자. 이런 게 바로 엘리트 체육의 부작용인데 이렇게 해서 메달 딴들 뭐 1등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버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누구보다도 지금 뭐 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이 사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양궁부 선배가 쏜 화살에 맞아 다친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고요. 만약 가해자 측에
반론이 있다면 그 역시 저희는 문을 열어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